당신 이거 뭐야? 통장에 왜 비어? 아 그거? 누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 왜 또? 아,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더라고. 우리가 호구야? 형님은 그 돈을 왜 우리한테 달랐는데? 내가 장손인데 형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지.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 잘 거두라고 유언 남기신 거 기억 안 나? 한두 번이라야지. 그 집엔 형제도 없냐? 형님네 시어머니 병원비를 왜 우리가 대야 되는데? 나 우리 엄마가 아파도 병원비 한번 안 줘봤어. 장모님도 아프면 드려. 누가 뭐래? 우리 엄마 내가 고생해서 번 돈 미안해서라도 안 받아. 어떻게 된 게 당신네 집안 식구들은 매번 양심도 없이 자기 돈처럼 달라 그러냐고. 당신네 집이 뭐냐? 우리가 남이야?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고. 당신이 시댁을 남처럼 생각하니까 돈이 아까운 거야. 돈 나도 또 죽을 때 가져갈래? 아무튼 여자들이란 자기밖에 몰라. 에이씨.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네, 급선 갖다 드릴게요. 여기 닭갈비 1번 더 주세요. 닭갈비 2분량 급선 갖다 드릴게요. 30분 더 주세요.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저, 형이 왜 저러세요? 응? 글쎄다. 아 저기 배추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왔으니까 김치장국 아주 맛있을 거예요. 네, 그래? 전화하는데 손님이 안 나오시지? 형님! 형님 전화 왔어요. 아 이제 좀 내가 갖다 주마. 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 내가 갖다 준다니까. 누가 갖다 주면 어때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 진짜. 형님 전화 왔어요. 형님 선글라스는 왜 끼고 계세요? 눈 다른 끼가 나가지고. 형님 성형했어요? 어 뭐하는 짓이야? 기막혀서 정말. 형님 네 시어머니 병원비가 아니라 자기 성형수술 때문에 돈을 빌려갔더라고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왜 시누이 코랑 쌍꺼풀 수술 비용으로 주냐고요. 아니 나도 나중에 알았다고 몇 번 말해. 돈을 빌려서까지 성형수술하는 누님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죠. 시누이만 그럼 다행이죠. 동서도 서방님도 시어머니도 우리 집이 무슨 자기들 금고인 줄 알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가정경제는 독립적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아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한테 돈 쓰는 것도 뭐 이유가 필요합니까? 가족 좋아하네. 그렇게 당해놓고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가족을 찾아? 돈? 아, 그 다음 달까지 어음 막을 게 있는데 그 아직 미국에서 물품 대금이 안 들어왔어. 아, 자식들 그 물건을 받았으면 그 송금부터 해줄 것이지 사람 고생시키고 말이야. 그 돈 받으면 바로 갚을게 형. 한 달이면 돼. 걱정 마. 이 형이 누구냐? 사무실 들어가서 바로 싸줄게. 고마워요. 고맙긴. 너 점심 안 먹었지? 저 근처에 부대찌개집이 있는데 예술이다. 가자. 아, 아유, 부대찌개 좋지. 했다고 했겠습니다. 이따라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보험만 카드를 통해 50만 원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쌍둥이 임신 중에 있나야? 있나 일어나. 방에 갔어야지. 엄마 왔어? 응.